인간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 그렇죠, 늘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가진 여자친구 거는... 없으시죠? 잠깐 이제 끊어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 그렇죠. 그리고 또 더 큰 거는 가져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한 열망.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 길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삶에 대한 시간의 선택에 대한 것도 내가 가지 못한, 가보지 못한 길. 그렇죠. 어. 내가 가지지 못했던 물건. 그렇습니다. 어. 뭐 여자친구. 네, 이게 그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핍이라는 감정이 진짜 센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만족감은 진짜 금방 희소가 된다. 맞아요, 맞아요. 정말 희석이 금방 된단 말이죠. 진짜 가지는 그 순간에 잠깐 기쁘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원래 나한테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없는 거에 대한 그런 그 가지고 싶은 그 열망은 결국에는 진짜로 이 감정의 크기를 보면은, 아, 그 결핍. 아,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이걸 딱 가지는 순간부터 이 소유에 대한 만족감 빡 치고 확 없어져, 그 감정 자체가. 맞아요. 그리고 나서 디폴트로 가고, 디폴트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에는 못 가진 거에 대해서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가진 거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내가 무엇을 가졌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자꾸 안 가진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가진 거에 대해 감사하고 살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아, 예. 그럼요. 저는 항상 감사하고 지내요. 그렇군요. 이게 뭐랄까,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왜 그 CD 플레이어 시대 때 MD 나오고 CD 플레이어 막 나올 때, 그때 제가 그 가지고 싶은 음반이 있었는데 중고 그 CD 판매하는 곳에 가서,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가서 이거를 진짜 12번도 뺐던 것 같아요. 거의 매주 갔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거 사고 싶어서. 갖고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걸 샀어요. 사서 그 다음에 그거 진짜 그게 부서질 때까지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 뭐랄까, 그걸 딱 성취했을 때의 그 기분을 오래 가는 건 여태까지에 있었던 그 열망을 오래 갖고 가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게 예전에 내가 열망했던 것까지 감사하게 되는. 그건 되게 좋은 얘기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면서 살아요. 저는. 가지는 순간만 기뻐하지 말고 그 가졌으면 오랫동안 감사하면서 좀 많이 그 가진 것에 대해서 의미부여도 좀 더 하고 계속해서 좀 더 그 만족감을 길게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삶을 좀 뭐랄까, 내가 드리는 그런 어떤 노력이나 비용 대비 좀 더 감정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 뭐랄까,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면은 결핍은 점점 크게 느껴지고 만족은 진짜 너무 순간으로 끝나는데, 좀 반대로 살짝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다 보면은 결핍이 더더욱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네. 힘내세요. 예. 아, 나 진짜 빡치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핍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네. 아, 형한테 빡치다니. 아, 그 얼마 빡쳤다는 얘기였어요. 아, 그러니까. 아유, 숨 모르겠다. 네. 아, 자, 이렇게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엄 씨가 요새 결핍 되게 오랫동안 갖고 왔던 열망이 바리톤 기타에 대한 열망이었는데, 그 결국에는 얼마 전에 리뷰했잖아요. 네. 그 제가 들고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무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쩔 내가 없어. 생각해보니까 명엄 씨가 그 열망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 가져가고 그걸 사고 부서질 때까지 들었다라는 게 그 무력이 강한가 봐. 너무 미친 듯이 갖고 싶은 거야. 12번 꺼내볼 정도로. 맞아요. 바리톤을 노래를 불렀잖아. 네. 저 바리톤 사겠다고 한 게 한 4년? 그쵸. 4, 5년 정도 된 거 같아요. 가서 부서질 때까지 시키고. 그렇죠. 안 빠질 생각이에요. 차라리 이게 나은 거 같아요, 여러분. 뭐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한 놈만 패는 그냥 그런 느낌. 오타쿠 같은. 예,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에피폰의 어쿠스틱 기타 마스터빌트 센츄리 올림픽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게 이제 1930년대에 이런 이제 플랫탑이 아닌 이런 형태의 기타들이, 통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 그런 기타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러고 나서 픽업 장치가 개발된 다음에 바로 저기 픽업 얹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픽업이 빠진 적이 없죠, 사실 저렇게. 맞아요. 된 형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그 전으로 약간 그런 빈티지함을 한번 회귀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담겼다. 그래서 그 예전의 그 감성 그대로 플랫탑 기타와 완전히 다른 그 옛날 감성의 기타를
바로 저 형태대로 한번 쳐보자 이런 의도로 개발된 그런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센츄리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일반적인 그런 기타들과 좀 다른, 그러니까 일렉트릭 어쿠스틱 딱 그 중간의 영역에 있는, 분명히 기본은 어쿠스틱이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런 전기장치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어쿠스틱으로 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고 일렉트릭 기타라고 하기에는 그 일렉트릭 장치 자체가 너무 뭔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픽업 장치에 비해서 굉장히 단철하죠. 네, 최소한으로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영역이 되게 중첩되어 있는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렉트릭 어쿠스틱, 어쿠스틱 일렉트릭, 그 중간의 영역에 있는 기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두 개의 매력을 되게 뭔가 독특한 포인트에서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 그래서 톤 좀 몽글몽글하면서도 되게 정체성 있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기타라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이거 취향 아니다 하면 이런 거 사가지고 가시면 진짜 후회를 많이 하는 게 이런 기타들이에요. 이런 거 만족하면은 정말 부서질 때까지 치고요. 이거는 만족을 안 하면 진짜 내가 이거 왜 샀지 하고 그날부터 이제 그 깊은 후회와 네, 맞아요 상심이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 그래서 요런 기타들 중에 민트급, 신품급, 중고를 되게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특수적인 기타들 중에 사자마자 이제 그 뭔가 구매를 했다는 만족감이 싹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타가 심각하게 오는 거죠. 후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도록 오늘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네, 정가는 88만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704,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3cm, 무게 2.19kg, 두께는 87mm, 9프레트 뚫레 82mm, 두툼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치탑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판에 솔리드 스프루스, 축구판에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4개는 5피스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4개고요. 헤드머신에 히스토릭 에피폰 리슈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무슨 항아리같이 생겼죠? 네, 진짜 빈티지한 느낌이죠? 네, 정말 빈티지해요. 그리고 이 막 이 면적 좀 보세요. 이 에피폰의 이 헤드의 이런 잉여 부분은 정말 사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쓸데없이 큰 대가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앞쪽에 거의 무슨 캔버스죠? 이 그린 수준이 엄청나게 그려놨습니다. 네, 본넛에 너트너비 43mm, 집 한목재는 로즈우드입니다. 그리고 스케일 길이 648mm, 반지름 648mm 가지고 있고요. 프렛은 20 미디엄 프렛입니다. 섀도우 나노 플렉스 HD 언더세드 픽업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사실 픽업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브릿지 역시 로즈우드고요. 네, 그러면 바로 어쿠스틱 기타 톤을 그냥 간단하게 모니터해보고 바로 앰프 가고 사운드 메이킹해서 들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울림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안에서 울기 때문에 네. 밖으로 많이 나가진 않지만 그지? 어쿠스틱이긴 한데 약간 꽁꽁한 깡통 소리 같은 게 섞여있는 네, 그런 느낌이죠. 그냥 할로바디 치는 것 같아요. 네. 할로바디인데 조금 더 어쿠스틱적인 성향이 강한 할로바디라고 보시면 되세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다면 좋은 감성이고 모자란다면 모자란 감성. 딱 그런 느낌. 그렇죠. 그 옛날 느낌이죠. 네. 여기서 튜닝이 좀 덜 맞으면 옛날 느낌 확 날 거예요. 맞아요. 거기다 일부러 이제 화이트 노이즈 깔고 맞아요. 치소리야. 네. 자, 그러면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시면 안에 보이시나요? 아, 톤 볼륨 다 있네요. 네, 네. 톤 볼륨 다 있죠. 네,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저 정도는 되는군요. 네. 일렉 기타처럼 무슨 이렇게 뭐 픽업 셀렉팅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어쿠스틱 기타 픽업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스트로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아, F톤 좋은데? 볼륨 조금만 더 키워볼까? 네. 좋은데요?
시간 감성. 그거 생각나요. 낙균을 하면서도 옛날 그 느낌. 그죠? 어쿠스틱 일렉트릭이라는 말이 딱 맞는데 그 감성에서 어쿠스틱 쪽이 조금 더 가깝다 보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핑거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그렇네요. 어쿠스틱이 더 가까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부러 이제 뭐 톤 메이킹을 그렇게 해볼 수 있겠죠. 톤을 좀 깎고 저기 앰프 쪽에서 일부러 좀 더 증폭을 시키는 거야. 그 중음이랑 저역대를 좀 증폭을 시키고 기타 자체에서 톤을 좀 깎아가지고 몽글몽글 재즈톤 같이 만들어서 방금 쳤던 걸 똑같이 쳐보면은. 자, 지금부터는 이제 통소리랑 저거랑 섞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톤 메이킹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이거를 저기서 칠 때, 무대에서 칠 때는 그냥 앰프 톤만 가지고 나오겠지만 그냥 여러분들께 이거를 좀 섞어가지고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자, 지금 이런 감성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날 소리를 듣고 계시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컷에서 커트 해볼게요. 앰프만 올리 남겨볼게요. 그럼 이거는 저희도 지금 여기서 듣는 감성이랑 저기랑 다를 거야 아마. 일렉 쪽으로 조금 더 간 느낌이 아닐까? 톤을 좀 키워볼게요. 네. 톤을 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건 다 중립으로 두고 톤 끝까지 밝게 만들었어요. 사운드로 보세요. 오우. 약간 필터 톤 나죠? 네. 그럼 톤 다 내리면?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쿠스틱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네요. 맞아요. 네, 여기다가 무슨 뭐 우리가 이펙터 걸고 일렉트럼 쓸 건 아니고 그래서 딱 보면은 어쿠스틱 일렉트릭 기타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쿠스틱이 좀 더 강합니다. 자, 마스터빌트 센츄리 올림픽 사운드 이렇게 모니터 한번 해봤고 어떤 것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포마베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런 감성.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사운드에다가 빈티지 감성을 한 스푼 딱 얹어주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옛날 감성을 막 너무 막 많이 막 그렇게 재즈 일렉트릭 뭐 이런 느낌으로 주는 건 아니고 그냥 맞아요.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조평은 730화예요. 730화에 요게 리틀 CJ 블랙우드 모델이었네요. 여기에 쿰척쿰척님과 저울질체력님 두 분이 달아주셨는데 이분들 두 분이 그 뒤로도 한 3화 정도를 두 분이 달아주셨는데 두 분 다 되게 재밌게 잘 달아주셔서 두 분 다 2 플러스 1 행사처럼 네, 세 개 해서 선물 두 개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2 플러스는 제가 받겠다는 거예요. 세 개 해서 두 개 보내준다? 와, 이런 세 개 두 개만 보내준다. 멋진데? 연속 세 개니까. 네, 꾸준히 꾸준히 제가 이때 그 방송 막 그 드라마 마무리했던 얘기 한 것 같은데 무사히 마치셨다니 다행이네요. 이제 인지도도 올리셨으니 여유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덕감 해주셨고요.
리틀 CJ 시리즈 중에서 제일 비싸 보이는 게 리틀 CJ 시리즈 같은 미니 기타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면 인기 끌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만만하게 다룰 수 있는 기타로 인식되기 쉬운데 비싸다고 느끼면 콜트 브랜드의 미니 기타를 쉽게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데 더 값비싼 서민 음식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있죠. 저울질 체력님도 뭐 비슷한 좀 의견이었어요. 간만에 댓글 다네요. 여름 피서하면 역시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기타 못하면 관람이죠. 이분 참 네. 기타 사운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포지셔닝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L300VF랑 가격으로 보면 겹치네요. 한 줄평 꼭 미니여야 하는가? 네, 미니와 약간 가격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들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약간 뭐 아쉬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두 분 세 개씩 하고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병우씨는 또 한 줄평 드릴게요. 네 뭐랄까 활용도를 봤을 때는 어쿠스틱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일렉보다는. 그래서 뭐랄까 약간 비주얼적인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밴드랑 같이 했을 때 딱 들고 나가면 사운드가 좀 이렇게 멋지게 보이지 않을까요? 예, 비주얼적인 부분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유행했던 것은 다시 유행은 돌고 도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유행은 돌고 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돌고 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요 센츄리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어쿠스틱적인 느낌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픽업 전에 기타는 이러하였다 이렇게 드릴게요. 704,000원이요 네 점수 몇 대면 7.5? 8.0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활용도에 있어서 되게 매니악한 그런 느낌이 맞아요. 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모델일수록 네, 사고 나서 결핍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고 나서 네. 내가 이렇게 결핍이 그걸 해소되는 게 아니고 막상 손에 들고 보니까 시름이 더 깊어지고 막 약간 이런 느낌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이뻐요. 멋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만약에 나의 그런 어떤 취향을 저격한다면 이 만족감은 진짜 오래 가는 거죠. 부서질 때까지 치는 거예요. 아 이쁘긴 진짜 네. 이뻐요. 그렇습니다. 자 시대를 넘나드는 세기를 넘나드는 어떤 그런 멋스러움을 표현해준 에피폰의 마스터빌트 센츄리 올림픽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도 되게 독특하잖아요. 다음 시간 거는 야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사실 근데, 저는 저런 기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좀 기대가 돼요. 저 일전에 한번 이런 기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소리가 엄청 좋았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 이런 기타들 너무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팬더 아메리칸 어쿠스타소닉 어쿠스타 이름만 봐도 벌써 막 시름이 막 밀려오죠. 어쿠스타소닉 텔레캐스터로 계속해서 네 여러분들 혼란을 야기하는 특수 스펙 기타 계속 시리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